안녕하세요, 무식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도박 한 번씩 해보셨죠? 안 해보셨다고요? 쉽겠지만 사실 가위바위보도 일종의 도박이거든요. 이길 수 있는 3분의 1 확률에 걸면서 승리를 따내는 거니까요. 이렇게 사소한 게임에서만 논다고 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뭐라 할 수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친구 따라서 도박을 했었어요. 막 유명 카지노에서 놀았던 게 아니라 고스톱에서 1만 원 내기였는데 제가 이날에 3만 원을 땄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3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사람 눈이 도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아뒀던 돈을 써서 1억 천금을 노린다거나 3만 원을 3억으로 불리려는 거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난 그냥 용돈 벌이로 도박하려고 한다. 소소하게 10만 원만 따고 말거다 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10만 원을 따게 되면 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더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닐 것 같다고요? 다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박으로 잃은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 인생에 한 번쯤은 쓴맛을 꼭 경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누구보다 절실했던 적이 있고 힘들었던 시절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버티세요. 꼭 좋은 날이 함께 할 겁니다.